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핫한 국어 서영훈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TCC는 일단은 대상은 예비 고1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현 중3인 학생들이겠죠? 1탄과 2탄을 준비했는데 1탄은 우선은 제대로 알자라는 얘기예요. 2탄은 제대로 하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1로 올라갔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또왜 이런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애들이 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 제대로 아는 것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잘 보도록 하십시오. 갑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고1 올라갔을 때 처음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내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내신을 딱 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인 줄 몰랐어요. 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성대모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어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맨날 이제 뭡니까? 고1 올라가기 전에 수학, 수학, 영어, 수학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 계속 듣지 않습니까? 세뇌 비슷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너무 수학 중심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전혀 뭐 대비를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딱 해보니까 중학교 때 3학년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시험을 딱 치면 70%가 내려가요. 상위권 클래스 중에서 70%인 학생들이 내려간다고. 절대적인 점수가 내려가요. 30% 미만인 학생들이 거의 그 점수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까? 원인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시험은요, 암기 절대 아니에요. 암기에 하면 작살이 나요. 완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심화, 응용 또는 적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자기가 그냥 중학교 국어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그냥 한 2주 정도 그냥 공부 좀 하고 필기 좀 하고 그냥 뭐 자습서 문제, 평가 문제집 문제 좀 풀고 그렇게 하더라도 100점 나오고 서술형 다 맞고 그런 식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사고력을 발달시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쉬워서 조금만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려워져 버리면 자기의 사고력이 바닥이 납니다. 자, 중학교 내신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세요. 선택지가 어떻습니까?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되게 짧아요. 짧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해야 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많다, 적다? 적다. 그냥 적어요.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때 보기 있겠죠. 중학교 때도 보기 있어요. 그런데 수준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거죠. 그러면 기준이 뭔것 같아요? 보기입니다. 보기에 대한 독해를 잘 해주고 관점을 잘 잡아줘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를 요약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물질적 진료들, 합일, 지향, 소멸, 죽음, 소멸, 재생, 우주, 대립적 상보관계. 어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보기를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준, 보기의 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휘예요, 어휘. 고등학교 어휘에 쓰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택지입니다. 그대로 기출 문제입니다. 고1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짧아요, 길어요? 길죠? 하나의 선택지에 두세 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정보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내신형 문제에서는요,
그냥 한두 개만 확인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풀죠. 그러면 무슨 력이 생기냐면 직관 능력이 생겨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그러한 쉬운 문제를 자꾸 풀면 논리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관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돼요.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직관적인 그 단어 같은 것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것도 선택지도 한번 보실래요? 원초적인 내포되어 있다, 화합, 거리감, 환기, 합일 이러한 선택지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어들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학교쌤이 이런 것들을 내포되어 있어? 환기시키고 있어? 다 설명해 주실까? 아니요. 설명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 어려울까요? 내신이 어려울까요? 지역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내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특정 동네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그 동네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신이 훨씬 어려워요.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왜요? 범위를 가르쳐주잖아요. 수능은 범위가 없죠. 그리고 범위를 가르쳐주니까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줄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몇십만 명의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을 대상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촘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쪼잔하게 될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디테일함, 훨씬 더 높은 좀 사고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위를 가르쳐줬으니까.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문제의 수준 자체는 좀 쉬운 것도 좀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스타일 자체가. 시험 범위가 주어졌느냐? 아예 모르는 시험 범위, 아예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느냐. 그건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의도는. 자, 두 번째입니다. 개념적인 어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계속 어휘를 얘기를 하는데 학생 이 TCC를 학생이 보는 학생 그 있을 것이고 어머님이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에는 어휘가 너무 약해요 라고 해서 어휘만 달달달 외웠다고 쳐보자고요. 성적 안 나와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국어에서의 어휘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어휘 아니면 개념적 어휘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어휘거든요. 다 단어거든요. 근데 단순 어휘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거예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예요. 그냥 비문화 갈 때 그냥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예를 들면 애플, 애플이 사과다. 그건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개념어적인 어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정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 잘 기억하세요. 문학이에요. 그럼 이 개념적인 것은 선택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선택지에 문제를 푸는데 선택지에 모르는 개념적인 어휘가 나왔다? 그러면 개념적인 것이 약한 거예요. 두 번째, 문법이죠. 문법에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지칭하는 그 단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어간, 어미, 합성어, 파생어, 어근 이러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어휘, 얘야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신문을 많이 읽어. 아니요. 신문만 읽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책을 많이 읽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의식을 잘 가지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뭔데요? 시험 점수예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전
또는 무슨 신문기사, 무슨 소설책, 그건 감상이죠.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와 있는 그 패턴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게 약하면 어려워집니다. 잘 보세요. 중학교 내신 문제 같은 경우가 보세요. 이걸 보면 참고 견디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되게 풀었었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참고 견딘다? 인고적 자세. 또 다른 말로 견인의 자세. 참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개념적인 오해예요. 이거 뛰어넘으려는 태도? 어떻게? 이거 고등학교 올라오면 초극 또는 초월 의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어서 나온다고요. 허무함을 보인다? 이것은 하나의 무상감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고요. 무상감 또는 인생 무상 이렇게 바꾼다고요. 욕심 없는 태도?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욕심 없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현실에 만족스러운 만족감이 드는 안분지족의 자세, 만족감 이렇게 드는 플러스란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 플러스, 무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은 무심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드라마에서. 오빠 너무 무심해요. 무심은 마이너스지. 무심한 것은 마이너스지. 너무 무심했어. 마이너스지. 말이 안 되는군. 이거 틀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어휘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외부 작품 내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보시면 10개 이상의 외부 작품이 나오는 학교도 꽤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 제가 이 범위는 선택지에 나오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시켰는 겁니다. 보기 문제까지 포함해서 10개 이상 나옵니다. 뭐 선택지 같은 경우야 그냥 다 하나만 딱 골라내면 되지만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그 외부 작품과 딱 연계하는 것은 그 선택지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가는 선택지가 깔리거든요. 정서와 태도와 비교하는 것, 상황과 비교하는 것, 이러한 다양하게 뭔가 깔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었을 때 10개 이상 외부 작품이 깔립니다. 고등학교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수준은 많이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것은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것은 문학에서는 별로 큰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보입니다. 중3에서 고1로 올라왔었을 때 이 체감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느낄 때는. 또 저학년, 중학생이었으니까 또 저학년이잖아요.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대로 고등학교 수업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평균 페이지 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얘야 중학교 시험 몇 페이지야?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고등학교 시험의 페이지 수는요. 8에서 12페이지까지 됩니다. 12페이지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많은 외부 작품. 또 긴 보기 박스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읽어야 될 글자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신 별거 없어 혹자의 강사들은 또는 선생님 막 강사분들은 내신은 뭐 그냥 뭐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아니요. 요즘 트렌드를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트렌드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내신 문제라고 무의미합니다. 내신이 수능이에요. 네? 내신이 수능입니다.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보시면 시험 범위가 헐이에요. 헐, 허걱합니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를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당연히 들어가죠. 외부 교재까지 들어가는 학교 되게 많을 겁니다. 프린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서술형 문제. 왜? 학교 선생으로서 내가 깔끔하게 준비해 있는 그 자료 제대로 봤니?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싶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아니요,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들어간다 라고만 얘기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건 수능형으로 나오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애들이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기 때문에 안에 한회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화법, 장문, 문법, 비문학, 문학, 총다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하나도 모르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할까요? 서술형이요. 단답형 절대 없어요.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정말 30자에서 4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기 박스를 따로 깔아서 조건이 한 네다섯 가지의 조건이 깔아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조건 하나라도 하면 다 감점입니다. 다 감점입니다. 서술형이 6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배점 자체가 한 문제당 5점에서 6점, 어떤 데는 7점까지도 있어요. 보통 5점, 6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객관식 두 문제가 서술형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서술형이 거의 정말 몇십 자 내로 쓰라고 하는 학교가 되게 많을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긴장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겁만 들였나요? 자, 보시면 필수 고1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필수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당연히 국어의 종류는 되게 많죠.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예. 다양한 종류의 국어 교과서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지정한 그 국어 교과서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류 중에 필수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1학기 때는 문학과 문법이 무조건 들어가요. 문법도 현대 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2학기 때는요, 문학 들어가죠. 문법도 들어갑니다. 현대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요. 중세 문법이 들어가요. 나란 말싸움에 둔거게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아니할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이 한 단원입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같이 연계해서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두 개의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종류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 뭐, 이걸 먼저 나가고, 뭐, 이렇게 과정은 조금의 디테일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법, 장문, 문법이죠. 문학, 비문학. 비문학은 독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 들어가 있는 장르가 수능 아닙니까? 수능 아닙니까? 그죠? 뭐, 올해 발표된 것이 언어와 매체, 뭐 화법과 장문, 뭐 이런 것들은 뭐 선택의 과정이다, 뭐 하면서 되게 입시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에 일단 대비를 하자고요. 그죠? 나중에 발표되겠죠. 기출문제 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결과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신다면 수능을 대비를 하는 그 영역이 내신 대비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1학년을 정말 잘 보내주셔야 2학년 가셔서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작품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고, 2학년 가셔서 문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큰 틀을 잡는 것은 고1입니다. 고1을 잘못 보내시면 고2, 고3이 힘들어져요. 1학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 골격과 틀을 잡는 것입니다. 자, 고1 입학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개인 스케줄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법과 독서, 문학 개념, 이런 것들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운문 관련해서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법 1학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범위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다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틀이라도 좀 잡자고요. 독서
잡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보기 박스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발문을 문제 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본문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려면 일단은 가장 근본은 독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읽기 능력입니다. 다 읽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념어가 약해버리면은 아무리 잘 읽었다라고 하지만 선택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은 답을 체크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산문까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되게 스케줄이 되게 많이 빡빡할 겁니다.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운문만이라도 운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도 일단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짧습니다. 짧아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시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할 때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현대시만 잡겠다 또는 뭐 현대소설 또는 고전이 애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고전 시가를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이라고 해서 고전 시가 특강을 들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것만 들었다라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너무 매몰되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못 잡고 올라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얕게 단 전체적인 틀 잡는 거. 그러면서 문제 풀고 다양한 작품 보면서 또 다른 선택지를 보면서 이러한 개념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메워주는 거, 살을. 틀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2탄에서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2탄에서는 제대로 하자 라고 하는 편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